땡겨. 신영아, 어디니? 빨리 와라, 빨리. 시어머니, 좋았습니다. 온거한다. 앉아.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? 어떻게 장남한테 연락도 없이 아버지 49제를 새어머니 맘대로 지냅니까? 내 남편 제사 내 맘대로도 못 지내니? 제사 지내도 제가 지냅니다. 제가 이 집 장남이라고요. 49제 때 애계제는 일부러 쌩까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? 아버지 재산 혼자서 꿀꺽하고 무사할 줄 아셨어요? 이 재산 다 우리 아버지 겁니다! 어따 대고 소리를 질러 세련되지 못하게. 이 재산 내 거다! 엄연히 내 이름으로 된 내 재산인데 왜 네가 넘봐? 넌 결혼할 때 장남으로 받을 거 다 받았잖아.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내 재산을 넘보는데? 나 평생 너희 아버지 뒷바라지 해주고 받은 거다? 나도 권리 있어. 권리요? 권리 따지기 전에 의문 다 하셨습니까? 새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? 아버지 아파서 꼼짝도 못 하실 때 집에도 못 오게 하고 우리 부자 사이 이간질이나 해대더니 결국 저 몰래 아버지 부추겨서 우리 집 재산 다 빼돌렸잖아요. 말 함부로 하지 마라. 빼돌리다니. 그러는 너는 자신 노릇한 게 뭐 있다고 큰 소리냐? 네가 아버지 똥기저귀를 한번 갈아줬냐? 어? 가래침 한 번을 닦아줘봤냐? 그래놓고 장례식장에서 재산 달라고 대드는 게 아들이야? 어? 나 5년 동안 너희 아버지 병수만 하느라고 이 몸에 골병 다 들었다. 지금도 밤이면 잠을 못 자. 어? 자, 봐. 봐. 어? 언제 병원에 실려갈지 몰라서 이렇게 가방까지 챙겨놓고 사는 내 심정을 네가 알아? 어? 전국 병원을 다 돌아다녀도 어디가 아픈지 못 찾아내는 병이라더라. 못 찾아내는 게 당연하죠. 꾀병인데. 뭐? 꾀병?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대리점 그거 하나만 달라는데 뭐가 그렇게 아까우세요? 어려서부터 그렇게 구박해서 키웠으면 이제라도 새어머니가 죄값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죄값이라니? 죄값이라니?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죄값 타령이야? 어? 넌 나한테 잘했냐? 그놈의 새어머니, 새어머니. 헌어머니가 아니라서 다행이다, 야. 어? 내가 구박을 해? 너 7살 때 처녀로 시집 와서 너랑 네 누나랑 결혼시킬 때까지 내 이 두 손으로 다 키웠어. 처녀가 시집 와서 그게 쉬웠는 줄 알아? 혼자 분한 척 피해자인 척 하지 마세요. 제가 모르는 줄 아세요? 저요 다 알고 있습니다. 알긴 뭘 알아? 네가 뭘 알아?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세요?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다 까발려 볼까요? 지금이라도 제가 입 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? 까발려라? 까발려! 해봐 어디! 신영이 소영이한테 다 까발려도 되죠? 신영이가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그만! 그만해! 저요 지금도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립니다. 네가 뭘 까발리는지 모르겠다마는 이가 할 사람은 나.